네, 앞서 얘기 좀 나눴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죠. 첨보라는 종목 좀 지금 오늘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첨보 이제 전해액 기업으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지금 패트가 분류돼 있고요. 이제 어제 좀 사락상승이 하다가 이제 2차전지에서 후성이 먼저 나왔는데 후성도 지금 전해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성이 먼저 두각을 받은 거는 그동안 시세가 뭐 냉매 쪽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2차전지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먼저 올라갔고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첨보 그다음에 동화기업이 전해액 기업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상장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첨보라는 종목 자체가 품절주입니다.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즉 네. 대주주 비중이 높아서 뭐 종목 하나가 이제 굉장히 비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금액으로도 이제 크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이 좀 도드라지게 나타났고요. 2023년도까지 공장 증설 포인트가 다 잡혀 있습니다. 다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으로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공장 증설한 부분이 3분기 때 매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동이 돼서 2분기 때 가동이 돼서 3분기 때 매출이 찍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들보다 조금 이제 막 공장 증설을 시작한 종목에 비해서 일찍 투자를 했고 일찍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오늘 이제 신고가 26만 9,500원 찍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사실 한 번쯤 조정이 있다면 저라면은 정말 매수 포인트로서 적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네. 가격대는 좀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네. 나중에 손해볼 종목은 아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특징주를 가져온 게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공장 증설을 해서 이미 투자를 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이제 뭐 오늘 11% 급등을 한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들어가기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우리가 매매 전략 해야 될 차트를 보면서 좀 우리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라는 섹터 자체가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이 눌려도 가는 그런 종목인데, 그런 섹터인데, 한 번쯤 분명히 눌리, 그 반도체와 이제 손바뀜이라고 그러죠. 주도 섹터 전환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좀 수급이 밀릴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장단기 이평선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대라면은 그래도 자리가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는 거는 위에 물량이 없어서 사실 여기서 더할 수도 있습니다. 더 가면 이제 사실 매수하기는 정말 좋은 종목은 아니죠. 후발주자를 쫓아야 되는 입장이고 만약에 한 번쯤 조정이 있어서 24만 원 정도까지 온다면은 한번 정도 매수가 가능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 우리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보면요. 지금 상승 종목들 쭉 보니까 그 차량 경량화 쪽 관련한 기업들도 같이 엮여 있어요. 뭐 알미늄 기업이라든지 뭐 알루코 같은 그런 그 기업도 그렇고요. 최근에 또 알미늄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 흐름이 괜찮던데 그쪽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알미늄 굉장히 2차 전지 소재 쪽도 있고 차량 쪽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네. 시장에서 뒤늦게 부각을 받는 데가 굉장히 좀뭐센 모습을 보여주고 알미늄 지금 거의 2주째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집가가 지지가 되려면 실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실적들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2차전지 소재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은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 지금은 너무 높아서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 이 소재 쪽보다 매력은 조금 더 떨어진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